자기 인생에서 잊을 것이 있고 잊지 못할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왔으니까. 그날 저녁 아침에 천안 망향동산에 남편을 만나러 갔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남편을 찾아간 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만나보니까 좋으셨어요? 네. 가니까 안아요. 오니 안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고향에서 백년해로 하자던 남편은 귀국 7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생각 많이 나시죠? 예. 아이들에도 곁에 있으면 안일롭지만 할아버지 없이 혼자 있거든요. 외롭지요, 많이. 할머니는 취재진에게 꼭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경산, 양산도 72명 갔다요. 강제지원로. 강제징용당한 남편 친구의 후손을 찾아달라는 것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사할린에 계셨는데? 사할린 우리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가 너인가 서인가 있다요. 내보고 말하거든. 아들이 너인가 서인가 있답니다. 한국에? 예, 한국에 양산에요. 근데 그 아들을 이름만 알면 찾겠는데 내가 이름 모른단 말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은 아죠. 김상근이고. 김상근 할아버지. 예. 지금 그 노인들이요. 이 노인들 지금 막 90.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향 생각에 힘들어하셨다는 어르신. 아이고 말마이 마 앉으면 술 마시면 만날 고향. 응. 고향에 누가 있고 막 그래서 같아요. 후손을 찾아 돌아가신 날짜나마 알려주고 싶다는 할머니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한여름 더위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말복. 네, 땀이 절실 못했다. 하나, 둘, 셋. 아이고, 어머니 세상 구경을 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해봐,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말해. 평소 어머니는 고향의 꽃길을 걷고 싶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온 고국, 이젠 몸이 마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오시는 거 좋아하세요? 어떨 땐 좋아하고 어떨 땐 그전에는 이 색도 꽃 보면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말 안 해요, 잘. 사할린 한인촌에서도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외롭게 사신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의 온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뭐, 브라 바부스카, 바부스카, 마마, 이 어머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какое настроение, говорит. 어머니, 이거 무슨 색이요? 응? 무슨 색이요? 응? 팔순을 앞두고 돌아온 고국. 꽃처럼 고운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머니의 고향길은 너무도 늦은 길이었습니다. 현재관들 있어도 현재분들도 전체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전화해도 전화도 못 받지, 말도 못 하지. 그이들도 오고 가고 못 하지. 다 나이 많으니까 그이들도 다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서서 돌아서 가실 때 좀 편히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고생 안 하고. 지켜보는 손녀의 마음도 똑같을 겁니다. 할머니 보면 아이들 그렇게 많이 키우고 고생 많이 해서 마음이 아프네. 내년 봄 어머니가 다시 가족들과 꽃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될 무렵 성학순 할머니가 장을 보러 나오셨습니다. 냉장고도 없는데 무엇을 사시나요? 아 이거? 자 남으시고 고기 없네. 빠듯한 살림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자, 갈비 붙이세요. 갈비 붙이세요. 오세요. 그런데 내 살라는 그거 없어. 그게 뭔데요? 고기로. 자, 남으시고. 자, 고기 먼저. 두 개 더 됩니다. 여섯 개는 천 원. 그래도 그냥 꼽자구나. 자, 바나나 지금부터 때려갑니다. 오세요. 3,500원. 아, 이거 하나씩. 자, 바나나 3,500원. 이거 뭔데요? 이거 보고. 그거보다 좀. 자, 바나나 3,500원. 고민 끝에 가장 가격이 싼 소시지로 결정했습니다. 100은 따지고 200은 따지고 그럼. 100은 허로도 여기 가고 싸도 가고. 오늘 저녁은 빵과 소시지. 소박하다 못해 쓸쓸한 저녁입니다. 그나마도 할아버지가 먼저 가신 이후론 끼니를 거를 때도 많다는군요. 어떨 때 너무 허전하고 그러면 이제 주고 사진 쳐다보고 또 그 노래 하다가 이제 또 밖에 나가고 그 생활이 그거예요. 안 그러면 그러고 또 대리비 보고 뭐 그러고 세워가지고 무슨 낙이라고 없잖아요. 밤 8시. 어르신들에겐 이미 늦은 시간. 조용한 공원에 두 손을 꼭 잡고 밤 산책을 나오신 어르신들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데요. 지난해 영주 귀국 추진 17년 만에 뒤늦게 고국으로 돌아온 어르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작년 10월 23일 그때 우리 가족 왔습니다. 그때도 좀 눈이 불편하셨어요? 아니 벌써 불편하신 지 몇 년 됩니다. 네,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병증이 생겼어요. 자식들과 헤어질 수 없어 미루고 미루던 고국행. 하지만 마지막으로 고국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어 돌아왔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죽자 하는 생각이.